연예인들은 미쳐있는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. 어떤 걸로든. SBS의 새 예능 프로그램 살짝 미쳐도 좋아가 한창 출발을 알렸습니다. 살짝 미쳐도 좋아는 매회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출연해 그들이 요즘 푹 빠진 취미와 관심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대세 방송인 이상민 씨와 배우 장희진 씨가 MC로 호흡을 맞춥니다. 어제 오후 제작 발표회가 열렸는데요. 출연진이 요즘 푹 빠진 취미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? 이상민 씨는 현재 신발에 미쳐있다고 말하면서 배우 박혜진 씨를 언급했는데요. 박혜진 씨 역시 신발 수집 마니아로 연예계에서 유명하기 때문이죠. 박혜진 씨가 갖고 있는 신발만 천 켤레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로 박혜진 씨를 꼽았습니다. 과연 이상민 씨의 바람은 이뤄질까요? 살짝 미쳐도 좋아는 오늘 28일에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. 세계 커플로 불리는 비 김태희 씨 부부가 부모가 됐습니다. 5년 열애 끝에 지난 1월에 결혼한 두 사람은 올봄 임신 소식을 알린 바 있죠. 비 씨는 어제 SNS를 통해 등려 소식을 전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잘 키우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 비 씨 소속사에 따르면 출산 당시 비 씨는 김태희 씨의 옆을 지켰고 딸의 탄생을 무척 기뻐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가족들의 요청으로 정확한 출산일은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.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하네요.